신입생 여러분, 우리 한남대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학생들을 돌보시고 뒷받침하신 부모님, 후견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한남대학교 총장 이광섭입니다. 입학식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보며 축하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입학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개강도 연기되어 아쉬움이 큽니다만 이는 학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하고 우선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한남대학교는 개교 64주년을 맞는 유서 깊은 대학입니다. 1956년 전쟁으로 황폐해진 이 땅에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헌신적인 활동을 펼쳐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인돈, 개이돈, 서유필과 같은 한국 시리문을 짓고 열악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고등교육 발전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우리 대학은 60여 년의 역사와 전통 속에 10만여 명에 가까운 동문을 배출하였고 사회의 각계각층에 한남인으로 살아가며 대학의 명예를 드높이고 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여러분의 알찬 대학생활과 진로 취업을 돕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멘토 교수제와 취업전담 교수제를 시행해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대학 생활과 취업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단과대학별로 전문 취업사정관을 배치해 여러분이 전공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장학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은 물론 국가 장학금 등 대외 장학금과 동문회 장학금, 교직원 장학금, 학과 교수 장학금 등 여러분을 사랑하는 한남 구성인들의 뜻을 모은 장학금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어 장학금, 인성 함양과 봉사활동을 장려하는 사회봉사 장학금, 장애하거나 외국인 유학생을 돕는 도우미 장학금, 멘토 교수와의 교류를 장려하는 멘토 장학금 등 항목도 다양합니다. 다양한 장학금 제도로 지난해 우리 대학은 약 390억 원의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한남대학교는 급변하는 시대 전환기의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학의 체질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전 충청 1등 사립대학으로 위치를 굳건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과 링크플러스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에 선정됐고 근래에는 IPP형 1학습병영제 듀얼공동훈련센터에 선정돼 학생들은 재학 중에 학습과 연구, 취업과 창업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학평가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는 30개 평가 항목을 모두 패스했고 대전충청 사립대학 브랜드평판도 1위, 매경 대학창업지수 전국 4위 등 각종 평가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한남대학교는 일찍부터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해외 연수가 필요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48개국 251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22개 해외 교육기관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60여 명의 교류학생을 선발해 해외 자매대학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30개국에서 온 550여 명의 외국 유학생이 한남대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 한남대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인성교육, 창의적, 융합적 사회력 함양, 다양성 및 국제화 등을 추구해가는 학문과 지성의 공동체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는 시대 전환기에 한남 공동체를 통해 자기 주도적 역량을 배양하고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우리 대학은 학생의 미래와 자아실현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돼 교정에서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즐겁고 행복한 대학생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